아크티스 노바원 언박싱을 했던 당시 환율이 1,394원, 그리고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기준 1,393원이네요.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도 당연히 비싸지죠. 제품 평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가성비. 그래서 최근 진행되는 신제품 리뷰는 제품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국내 출시 가격도 리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릿 시리즈에서 이번에 출시한 입문용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원 해외가 69.9불로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하면 약 10만원입니다. 입문용이 10만원이라 이거 고민 좀 되네요. 국내 출시 가격은 89,000원으로 해외 직구보다 저렴합니다. 정발가 책정은 마음에 듭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되었고요. 구성품은 스틸 시리즈 스티커, 연장선 타입의 3.5파이 3극 Y 케이블, 3.5파이 4극 TRRS 케이블, 노바원 헤드셋이 있네요. 기본적인 외형은 고가의 노바 프로와 비슷합니다. 재질은 매트한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메탈이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한 만큼 무게는 236g으로 엄청 가볍게 나왔습니다. 헤드셋 길이 조절 가능하고 힌지도 2축으로 되어 있어 착용했을 때 압력을 고루 분산시켜주죠. 헤드밴드는 고무밴드가 들어간 패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늘어지고 편합니다. 헤드밴드 길이 조절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탈부착으로 가능합니다. 유닛 왼쪽에는 3.5파이 입력단자, 볼륨 조절 휠, 음소거 버튼이 있고 하우징과 일체화된 리트랙터블 마이크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고급형의 설계적 장점들은 대부분 가져왔습니다. 이어컵은 메쉬 타입이라 시원시원하고 충전재도 그냥 메모리폼이 아닌 통기성이 좋은 에어위브 메모리폼입니다. 3.5파이 4극 TRRS 케이블과 연장선 타입의 Y 케이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C의 온보드 사카의 경우 초록색과 빨간색 3극으로 되어 있어 Y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죠. 만약 4극을 지원하는 사운드 카드, 사블 지원 혹은 스트랩 게임덱에 사용을 하려면 TRRS 케이블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길이가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핸드폰이나 포터블 게임기, 노트북, 게임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사용하기엔 딱 좋은 길이인데 책상에서 사용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주파수 응답범이 20에서 22,000Hz의 스테레오 타입입니다. DAC가 내장된 제품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운드 카드 디바이스에 따라 음질은 다 달라집니다. 저는 노바1을 노바 프로의 게임덱 젠2에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운드 성향은 베이스가 강한 전형적인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노바 프로는 말 그대로 프로를 위한 제품으로 과장 없는 사운드로 해상력에 중점을 둔 제품이고 노바 1은 박진감 있는 사운드를 내기 위해 저역이 강합니다. 자, 영화나 게임을 하면서 강렬한 사운드를 즐기기엔 괜찮습니다. 하지만 FPS를 하면서 사프를 하기엔 이 강한 베이스가 해상력을 저해합니다. 사프를 할 땐 EQ를 조금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 제품이니 당연히 스틸 GG를 설치하고 소나를 사용해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영재 컴퓨터 송 실장입니다. 저는 지금 아크티스 노바원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청축 키보드를 사용하니까 소음이 들리네요. 안녕하세요. 영재 컴퓨터 송 실장입니다. 저는 지금 아크티스 노바원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영재 컴퓨터 송 실장입니다. 저는 지금 아크티스 노바원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영재 컴퓨터 송 실장입니다. 저는 지금 아크티스 노바원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역시 노이즈 캔슬링 성능 끝내줍니다. 스틸 GG 소나는 이 프로 제품들을 리뷰할 때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여기 보이는 카드나 상세 설명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틸 시리즈의 새로운 보급형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원을 리뷰해봤습니다. 리뷰 마무리하며 장단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장점, 가격입니다.
환율 1390원, 이 대충 1350원을 기준으로 잡아도 해외가가 95,000원이 넘습니다. 대무삼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40달러짜리 마우스가 한국에 넘어오면 23만원이 되고 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입니다. 이 노바원의 정발가가 89,000원, 합리적이네요. 두 번째 장점, 착용감입니다. 노바원이 노바 프로보다 무조건 좋다고 느낀 게 이어컵입니다. 탈착 가능해서 세척도 가능하고 세척 후에도 변형이 없습니다. 236g이라는 초경량 무게는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없고 이축 힌지 디자인과 헤드셋 길이 조절, 탄성 있는 헤드밴드의 피팅감도 좋습니다. 보급형 제품들은 성능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장점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급형 제품들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장점, 음질과 마이크입니다. 게이밍 헤드셋 특유의 강력한 저음으로 박진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해상력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가격대를 고려하면 충분히 좋은 해상력이라 생각되고요. 타 브랜드에선 없는 스틸 GG의 파라메트릭 EQ로 디테일한 세팅으로 보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높은 마이크 성능, 여기에 끝판왕 노이즈 캔슬링 기술인 클리어캐스트 AI 노이즈 캔슬레이션까지 활성화를 한다면 주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주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케이블 길이입니다. 포터블 게임기, 스마트폰, 노트북이랑 쓰기엔 걸리적거리지 않는 최적의 길이인데 데스크탑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넉넉한 케이블을 넣어주고 Y 케이블은 연장선이 아닌 젠더 타입으로 적용했다면 제 입장에서는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써도 편한 게이밍 헤드셋, 현존 최강의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기술, 그리고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은 입문용 게이밍 헤드셋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준비한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원 리뷰 도움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